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단기적으로 거시경제의 방향성을 가를 중요한 지표들의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증시도 비트코인도 상당히 어려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한 가운데 비트코인 역시 2만 달러를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 지지라인이어야 할 2만 2천 달러 돌파 여부에 주목을 하고 있다가 졸지에 2만 달러 밑으로 빠지는 상황까지 지금 바라보게 된 겁니다. 워낙 시장을 크게 흔들 수 있는 지표에 대한 발표가 목전에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그만큼 움츠러든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7월 13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상황에 대해서 조금은 더 부정적인 부분을 안겨준 것은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조사한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6.8%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앞으로 1년 동안 상당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다 보니까 이번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의 예측치인 8.8%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 급기야 연준이 이번 달 금리를 인상하면서 1%포인트를 인상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흉흉한 전망들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비트코인 강세론을 견지해온 분석가들조차도 비트코인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 시그널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소비자 물가지수 등 인플레이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이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금리 리스크가 그만큼 시장을 아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점을 새삼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 분석가들이 바라보는 시장 상황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갈래타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SEC와 리플 측이 주장하고 있는 전문가 증언 배제 이슈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갈래치기에 나선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법원의 의도까지 완전하게 파악하긴 어려워도 우려만으로 공식적인 문건을 삭제하거나 비공개할 수는 없다. 뭐 이런 큰 기준 안에서 일부는 양측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또 일부는 양측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시장이 참 어지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뉴욕 연은의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가 발표된 이후에 특히나 더 부정적인 감정을 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지난달 인플레이션 지수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한국 시간으로는 7월 13일 밤 9시 반까지는 이런 모호한 하락 횡보의 양상이 조금 더 이어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건 암호화폐 시장의 내적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이런 점도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흐름 자체는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2만 2천 달러 돌파 여부에 주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졸지에 지금은 2만 달러까지 반납해버렸습니다. 거시경제적인 전망에 대한 우려가 하나 더 더해지면서 비트코인도 증시도 흔들어버린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투자 심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6포인트 빠진 16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좀 더 악화됐습니다. 거진 공포 단계 언저리까지 완화가 됐었는데 이래저래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43%대 후반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증시와 비트코인을 흔들어버린 것은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였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율이 6.8%를 기록하면서 이게 또 역대 최고치를 보여준 겁니다. 여기에 실업률이 상승할 거라는 예상도 증가하면서 시장을 더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뉴욕 연은은 2013년부터 기대 인플레이션 상황을 집계해왔는데 이번에 기록한 6.8% 집계 시작 이후의 최고치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수준의 물가 상승 국면이 적어도 앞으로 1년 정도는 더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뭐 이런 의미 캐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필 이런 결과치가 미국 CPI 발표 직전에 공개되면서 시장을 더 위축시켜버린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6월 CPI가 전월보다 소폭 오른 8.8%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시장 예측치대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1981년 12월에 8.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혹여나 8.8%를 넘기면서 마의 9%를 넘어서기라도 한다라면 시장은 한동안 얼음땡의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우려가 하나둘 더해지면서 시너지를 내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번 달 연준이 0.75%포인트 수준의 금리 인상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는 1% 인상을 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류는 이미 금융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인데 CME FedWatch를 보면 7월 연준이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을 92% 수준으로, 1%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을 7.6%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1%포인트 인상 가능성 비율이 제로, 0%였다라는 겁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확연하게 바뀐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연준이 최소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으로 사실상 기정사실화 시켜버린 요인 가운데 하나는 지난주에 발표된 고용시장 상황입니다. 전월보다는 소폭 하락했지만 시장 예상치를 크게 넘어서면서 고용지표만 놓고 보면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 거의 없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높아지는 상황에서 고강도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에 지금 우려되고 있는 게 경기 침체인데 연준은 고용시장의 선전을 근거 데이터로 활용하면서 금리 올려도 침체는 없다, 이런 기조를 다시금 반복하면서 이 고강도 금리 인상 스텝에 나설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진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 그러니까 CPI는 역대급 상황을 확인해주고 뉴욕 연은에 이어서 연준이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CIE까지 역시 최악을 확인해준다라면 최소 0.75%포인트, 최악은 1%포인트 금리 인상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게 지금의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추가적인 호재가 등장하기 전까지 한 번 더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적어도 7월 말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겁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견지해왔던 분석가들 역시 다소 쫄아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크 데이비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3-day MACD 크로스를 확정하는 걸 앞두고 있는데 실제 이 크로스가 이루어지면 마침내 안도랠리가 벌어질 수 있다. 하지만 나는 13일 CPI 결과가 이걸 결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인컴샤크의 경우에는 새로울 건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그저 여름 매직 구간이다. 좋은 소식이라면 우리는 지금 11월 상승장을 앞두고 나름의 기본적인 지지 구간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7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일 $1,000씩 비트코인을 매집한 뒤에 12월 랠리 정점에서 매도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올해 하반기 미국 중간선거 랠리 가능성을 변수가 아닌 상수로 놓고 대응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가 공개한 내용들을 보면 인컴샤크의 경우에는 12월까지 비트코인이 4만 달러 수준으로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후에 2024년 반감기 전까지 약세장이 도래할 것으로 예측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약세장 도래 시기와 관련해서는 렉트캐피탈 역시 비슷한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2015년 비트코인 바닥은 다음 반감기까지 547일이 걸렸다. 2018년의 경우에는 이게 517일이었다. 만약 이번에 비트코인이 517일에서 547일 정도 바닥 상황을 2024년 4월까지, 이때 반감기까지 겪는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바닥을 찍는 약세장의 이번 시작 지점은 올해 4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4분기, 올해 연말 어느 시점에 약세장이 돌입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런 여러 분석가들의 전망이 꼭 맞아떨어진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나름 신뢰성 있게 바라본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연말에 익절 가능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익절을 하고 다음 반감기까지의 약세장에 대비한 태세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조금 길게 일단 이 정도 상황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차트적인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21,164달러 아래로 다시 떨어지면서 곰세력이 공격적인 매도 포지션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현재 삼각 패턴 지지선까지도 하락할 수가 있는데 만약 이 부근 근처에서 반등할 경우에 황소 세력은 23,363달러까지 밀어붙이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이후에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24,496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바닥을 쳤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가격이 지지선 아래로 떨어진다면 이건 곰세력이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곰세력은 비트코인을 18,626달러에서 17,622달러 이 사이의 강력한 지지 구간까지 하락시키려고 시도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리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XRP 시세 역시 간단치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XRP는 하루 사이에 3.7% 수준의 하락세를 확인하면서 간당간당 0.3달러 위에 올라서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전반에 힘이 좀 빠지면서 XRP 역시 소폭 반등했었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한 상태입니다. 단기적인 XRP의 흐름과 관련해서 라켓시 우페드 이에는 XRP가 대칭 삼각 패턴의 저항선 위로 올라서는데 실패하면서 곰세력이 랠리에서 매도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라고 지금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RSI가 43 근처로 하락하면서 모멘텀이 곰세력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매도 세력은 XRP를 0.3달러까지 후퇴시킨 뒤에 0.28달러까지 끌어내릴 수 있는데 여기가 깨질 경우에는 다시 하락세가 시작될 수 있다. 반면 지지선까지 반등을 하게 된다면 황소 세력이 계속 하락세에서 매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럴 경우 황소는 삼각형 위로 밀어 올리려는 시도를 할 것이고 이게 성공할 경우에는 0.41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현재 전문가 증언 채택 이슈가 양측의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데 법원이 일단 중간 갈래타기에 나선 모습을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안 그래도 전문가 증언 공개 여부를 놓고 워낙 치고받고 싸우는 정도가 심각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법원이 어떤 걸 배제하고 어떤 걸 배제해서는 안 되는지 나름의 기준점을 제시하며 갈래타기에 나선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6페이지짜리 명령문은 이번 사건을 책임지고 있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작성을 한 겁니다. 토레스 판사는 어떤 문서를 있는 그대로 유지하고 어떤 문서를 수정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은 리걸 스탠다드, 법적인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SEC가 전문가 증언과 관련해서 해당 전문가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 여론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건에서 삭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 단순한 우려만으로 공적인 문서를 손댈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점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일부 봉인을 요청한 문서들에 대해서는 SEC가 이걸 왜 봉인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이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즈니스 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리플 측의 요청과 관련해서는 리플 측이 SEC의 공식 문서를 봉인해야 할 정도로 정당화시키지 못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비즈니스 기밀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봉인하거나 삭제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힘먼 스피치를 공개해라 말아라 이런 결정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큰 틀에서 막무가내로 주장만 가지고 요청을 하는 것을 법원이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런 큰 틀의 기준점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조만간 힘먼 스피치 공개 여부에 대한 법원의 갈래타기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레스 판사의 이번 갈래치기가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8월 말까지 양측은 법원이 제시한 이 같은 법적 기준, 리걸 스탠다드에 따라서 어떤 전문가 증언을 정식으로 채택하고 배제할지를 따지는 두버트 챌린지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힘먼 스피치 공개 여부까지 이제 교통 정리가 된다면 9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약식 재판 브리핑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리플 측에 유리한 증거들, 증인들에 대한 부분들이 증거로 확정이 되고 힘먼 스피치 이메일 역시 다 공개하라고 법원이 명령을 한다면 이 역시 소송 전반에 대한 전망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우세하게 분위기를 장악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번 소송은 앞으로 6개월 안팎의 시간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공식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XRP 홀더분들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소송이 끝나는 그런 나름의 기적을 바라기보다 소송 진행 양상을 차분히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조금은 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저 역시 XRP 홀더로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멘탈을 좀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